둘, 셋, 야! 미호짱, 미호짱이 보고 싶당. 학교 끝났다. 니아야, 빨리 나와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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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왜 킹카미호가 못생긴 니아를? 니아를? 어, 야야야, 쟤도 저기 있다. 아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어? 뭐란 거야? 하나도 안 들리잖아. 아, 그러니까. 학교에서 아는 척 좀 하지 말라니까요, 엄마. 아니, 엄마가 돼서 아들한테 아는 척 좀 할 수도 있지. 엄마가 부끄러워? 어? 어이, 어쨌든 이거 봐라, 아들아. 응? 세상에, 이렇게 뛰었는데 너 엄마가 숨이 하나도 안 차고 무릎도 안 쓰셔.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어. 그리고 여기. 아, 내 피부 좀 만져봐. 세상에, 이게 어디 사람 피부니? 우유 피부야, 우유 피부. 탄력이 아주 그냥. 이래서 어리다는 건 좋은 거구나. 엄마, 나이 40 먹고 아우 주접이 그냥. 나 먼저 집에 갈래요 그냥. 아이, 그런 게 어딨어. 아띠, 학교 끝났으면 같이 가야지 집에. 아이, 그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니하 같이 갈까? 사랑해 니하야. 야, 늑대야, 방금 들었냐? 아, 잘은 못 들었는데, 뭐 사랑하는 리아 그런 건 들었어. 그리고 막 뽀뽀 달려오는 것 같더만. 어, 맞아. 내가 봤을 땐 저 둘이 분명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. 이 따라오지 말라니까요. 친구들 보면 어떡하려고요. 엄마가 아들이 귀여워서 따라가는 건데 왜 그래. 아, 따라오지 마세요. 아들. 에? 도대체 뭔데 그래요. 아냐. 뭐야 이 자식이. 야 인마 이 자식이, 너 죽고 싶어 이 자식아. 어디 지금 고라니야? 어디 지금 차에 지금 뛰어들려고 하고. 너, 너가 고라니야? 응? 이거 민식이 뻔히 달리고 싶어서 그래? 응? 아, 어떡해, 괜찮아? 아, 어떡해, 안 다쳤어. 너 몇 살이야? 뭐야? 요즘 애들은 참 대단하다, 그지? 어른한테 말하는 싹수 좀 봐라, 얘. 딱 봐도 조그만 게면 뭘? 몇 살이야? 너 부모님 뭐는 뭐야? 어? 오줌 애들은 하여튼 그냥 막 그냥 해. 엄마, 그만해. 아저씨, 죄송해요. 제가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. 아이, 진짜 어이가 없네. 너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요즘 같더라 더럽게 얘기가 없어요. 뭐 민증 가봐. 그래, 그래, 몇 살인데 뭐 반말이야 이 자식아? 에? 몇 살인데? 어? 이 싸가지를 봤나? 야! 이거 봐! 이거! 주민등록 번호! 이거 봐! 이 자식이야. 야, 요즘 애들 참 무섭다, 야. 엄마 주민번호까지도 들고 다녀. 엄마 민증까지 들고 와서 뭐하게. 조그만 여기 어딜 자식이 말해. 어? 뭐야, 딱 봐도 어려 보이게 생겨가지고. 네가 어렸을 때 말이야, 어? 나처럼 시골에서 소로 밭을 갈아보기나 했어? 우리 때는 스마트폰도 없었는데 누가 나보고 어리다고, 어, 어리다고 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! 뭐라는 거야, 이 어린 녀석이! 이녀 마을의 병화는 이 몸이 지킨다. 어? 저기,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어? 뭐야? 경찰 아저씨, 이 사람 말 좀 들어보세요. 이 녀석들이 나한테 반말하고 또 정신 나가는지 나보고 의리다고 하고 막 이런다니까요, 이 어린애들이. 꼬마야, 너네 둘이 진짜 그랬니?
그러니까요. 그게요. 경찰 아저씨. 거이. 거이. 울어. 저 아저씨가 저희를 납치하려고 해서 제가 무서워서 그랬어요. 뭐라고? 아저씨, 경찰서로 가서 조사 좀 합시다. 아니 뭔 소리야? 아니 아저씨, 그게 아니라요. 잠시만요.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얘네들이? 에이, 조용히 하고 따라오세요. 아니 잠시만요. 나와.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. 잠시만. 그게 아니고 뭐가 아니야. 나와. 리아야, 이래서 어린 건 좋다니까. 응? 엄마. 아 같이 가. 진짜. 아이 같이 가. 엄마는 진짜 주체덩어리야. 그리고 학교에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잖아. 아이 미안. 아니 엄마가 다시 어려져서 신나서 그랬지. 옛날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. 응? 엄마는 어렸을 때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거든. 나도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도 너처럼 재밌게 학교 다녔을 텐데. 그랬구나. 엄마가 신날만 했네.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됐네. 그러다가 아이도 낳았고. 내 행복한테가 잘 안 들리지 않아? 맞아. 그런데 내가 이거 하나는 꼭 잘 들었어. 어? 나도.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. 어쨌든 내 생활은 없고 애들 키우다 보니 어느새 벌써 이 나이가 됐네. 아휴, 내 정신 좀 봐. 모르고 옛날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. 리아야, 올라가서 쉬어. 네. 엄마도 나처럼 어렸을 때가 있었구나. 신기해. 날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지. 부모님이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일 거야.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 때문에 힘들었네. 아이고. 저기 지나간다. 아이 소문 들었죠? 저 잉여맨이라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펴서 몰래 아이를 낳았다나봐요. 그래서 파란핀 여자도 도망치고 아기만 놓고 아이 도망을 갔다나봐. 그래서 리아랑 그 꼬마 여자애랑 저 집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. 그렇게 아빠한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. 에휴,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아버린 미호 엄마가 저 집에서 충격에 도망쳤다나봐. 아유 정말 쓰레기지 않아요? 아줌마 내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. 이상한 소문 어디서 만들어가지고. 어머, 아이 관상의 법칙이라고 정말 신대로 보는구만. 진짜 이런 거 봐. 아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잖아. 아 예상대로 사람들이 날 오해하기 시작했어. 여보, 리아야. 아빠 왔다. 아이, 다녀오셨어요? 그래, 엄마는. 아이, 분명 아까 학교에서 같이 다녀왔는데? 아이, 주무시고 계시나? 제가 방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아이, 그래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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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으이유, 리아. 뭐야? 이건 아기네? 이건 뭐야? 어? 엄마? 뭐야? 그럼 저 아이? 둘이 사귀는 건 아니고? 결혼해서 미호랑 리아랑 아이를 낳은 거야? 오, 소 댄저러스 충격! 와! 응애!
감사합니다.